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심한서입니다. 16시 현재 한반도 예상 영상입니다. 서울, 경기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오늘은 북한 지방에서 연해주 부근으로 형성된 기압 영향을 받겠으나 중국 북부에서 남동 지나는 단파골이 내일 새벽 사이에 북한과 중국 북동 지방으로 지나면서 중북부 지방에 불안정을 유발하나 약하겠습니다. 모레는 몽골 북서쪽에 형성된 기압 능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몽골 북서부의 기압 능의 전면에 들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북서풍이 유입되어 계속해서 건조역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상해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나 중국 북동 지방에서 중심을 둔 저기압이 동반된 기압골이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북한 지방을 지나면서 중부 지방은 내일 새벽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